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맛집 멋집 리뷰. 오늘은 둔산동에 위치해 있는 신당동 떡볶이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 서울에 출장이라든가 아니면 동대문시장에 갈 일이 있을 때, 새벽시장 인근에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 있는데 그곳에서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즉석 떡볶이가 대전에는 별로 없는 듯합니다. 대전에는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뭔가 좀 분식점 떡볶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많이 퍼지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저 뭐 동대문 떡볶이라든가 뿅떡이라든가 뭐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가서 한번 즉석 떡볶이의 맛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집에서 출발하여 신당동 떡볶이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둔산동 신당동 떡볶이집을 갔다 왔고요. 저는 가가지고 모든 떡볶이와 라면 사리 그리고 후식으로서 이제 볶음밥을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매우 저렴한 가격이었고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굉장히 저렴하고 쌌습니다. 거의 서울 신당동에 떡볶이 골목에 있는 그 맛을 거의 비슷하게 아니면 거의 한 99.9% 재현했고요. 굉장히 맛도 좋았고, 마지막에 볶아서 먹었던 볶음밥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추억의 학창시절 즉석 떡볶이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둔산동에 신당동 떡볶이를 찾아가서 맛있게 드시고 추억 속에 빠지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